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신동탄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수철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8월 10일 화요일 감동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간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찬양하는 것이 왜 마땅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로 찬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감염시켜 우린 현재 통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영역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대단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쓰러져가는 가게들과 가정들이 무수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일터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 라파라고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치료에는 항상 고통이 반영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해바다의 기적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와 찬송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의 4차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